뭐지? 드림 스테이지에서 비비지와 함께 날아오를 친구를 찾으세요. 비비지와 함께 날아오를 친구라고? 무대 위에서 함께 날아올 수 있는 친구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친구가 좋을지 같이 우리 얘기해볼까? 좋아, 여기 이렇게 카드가 내려 있으니까 골라보자고. 그래 나는 비비드. 이거부터 눈에 들어왔구나. 아무래도 우리 이름이 비비즈니까 비비드한 친구가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. 나는 비비지 하면 또 나비가 먼저 생각나거든. Butterfly. 와우. 비비지와 함께 날아오르려면 나비처럼 자유로운 친구여야겠지? 벌써스. 반전 능력이 있는 친구였으면 좋겠다. 나는 일단 날아오르려면 날개도 있어야 좀 약간 팝핑. 그리고 팝 유얼 옹동을 같이 해줘야 되는데. 언니 너무 똑똑하다. 팝핑은 필수지. 필수다. 또 드리머, 꿈이 있어야 날아오를 수 있는 거 아니겠어? 용감했으면 좋겠어. 브레이브.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는 포커스. 포커스. 나 진짜 고민이 많이 되는데 나는 아무래도 신뢰야. 페이스. 우리처럼 자신을 믿고 당당한 사람. 우리가 믿고 함께 갈 수 있으니 마지막은 페이스로. 우리처럼 비비드한 꿈을 꾸는 친구. 같이 있으면 즐거운 통통 튀는 친구. 어디 없을까? 꿈꾼이 아주 많을 것 같은데. 우리가 알기 쉽게 가르쳐 줄게. 함께 해줄래? 다들 가릿! 팝 이얼 엉덩! 어렵지 않지? 비비지와 함께 홍콩의 밤을 훨훨 날고 싶다면 바로 지금 도전해봐!